네, 브릭스 그래머 200의 2고요. 오늘 유닛 11 볼게요. Unit 11. Folktales around the world. 자, 제목 잠깐 들었고요. Folktales around the world. Around the world는 전 세계라고 하시면 되고, Folktales는 뭐 설화, 우리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 있죠. 설화 라고 써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Look at the picture 사진을 한번 보시고 여기를 한번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건 무슨 종류의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What do you think the story is about? 그 이야기가 뭐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질문을 했죠. 그 다음에 설화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를 체크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전 세계의 다음 장 넘겨서 설화 드리고요. What are folktales? They are stories from the past. 설화라는 거를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래서 What are folktales? 설화는 무엇일까요? Folktales라고 했기 때문에 대답을 they로 했죠. They are stories. 끊어주시고 from the past. Past는 언제죠? 과거를 말해요. 그래서 과거로부터의 이야기들입니다. 정리하면 그것들은 과거로부터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전해져 오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There are many different folktales around the world. 제일 뒤에 around는 한번 끊어줘야겠죠? 아까 제목에 나왔던 거전 세계를 말하고요. 대열화가 문장 앞에 있다. 그러면 뭐뭐들이 있다. 이건 복수형이니까 뭐뭐들이라고 했어요. Many different folktales. 다 연결하면 어떻게 돼? 많은 다른 설화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는 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다른 설화들이 있습니다. Sometimes there is love in the story. 때때로, 가끔씩 이런 부사죠. 때때로 사랑이 있습니다. 어디에? 이야기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서 러브는 명사예요. 사랑하다도 되지만 여기서 동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습니다. There can also be greed or lies. There can be also. 원래 there is 기억나죠? 뭐뭐가 있다인데 이게 지금 추가된 거야. 조동사랑 또한 이라는 뜻이 추가돼서 또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해석을. 또한 있을 수 있다. 뭐가 있을 수 있어? Greed는 욕심. Lies는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욕심 또는 거짓말 또한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제가 여러 가지일 수 있죠. Let's take a look at some of them. Take a look. Take a look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그래서 뭐뭐 하자. Let's는 뭐뭐 하자고요. Some of them. 이건 지금 설화를 말해. 그것들 중 일부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소제목으로 나라 이름과 제목이 나와요. Malaysia, love. This folktale is called Young Man Shows True Love.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의 사랑이 제목이고요. 이 Folktale. This 하고 명사가 바로 나오면 그냥 이 설화는 뭐뭐라 is called 하면 뭐뭐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제목을 알려주는 거야. 비동사의 PP 형태고요. 뭐뭐라고 불린다. 젊은 남자가 진정한 사랑을 shows 보여준다. 제목 다시. 이 설화는 젊은 남자가 진정한 사랑을 보여준다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뭐 사실 제목이라 이 말인데 불린다라고 써보세요. A young man loves a princess, but he is very poor. 한 젊은 남자가죠. 아, 주어 동사 우리 안 찾았네요. A young man. 한 젊은 남자는 loves. 여기서는 동사 맞죠? 사랑한다. 공주를. princess. 하지만 끊어주시고 문장이 또 시작되죠. 그래서 하지만을 연결할 거면 한 젊은 남자가
공주를 사랑하지만 그는 땡땡하다. 이것도 주어 동사죠. 그는 매우 가난하다라고 했죠. poor가 가난한이란 형용사고요. One day he fights a dangerous dragon. He is hurt, but he kills the dragon. One day죠. 어느 날. He fights. 그는 싸운다. Fight는 싸우다예요. 그는 싸운다. Dangerous. 위험한 dragon. 위험한 용과 싸운다. 그는 hurt. 다친이란 형용사 가능하거든요. hurt가. 그래서 그는 다친다. hurt는 다친이란 형용사도 되고요. 다치게 하다라는 동사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그는 다쳤지만 또 연결하죠. 그는 다쳤지만 이렇게 동사 써놓을게요. 그는 죽인다. 그 드래곤을 죽인다 했죠. The queen gives the man her daughter because he is brave. 여왕입니다. 퀸은. 그래서 여왕이 줍니다. 그 남자에게 그녀의 딸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공주라는 거죠. His her daughter. 이게 딸이고요. 이유는 때문에 그가 브레이브하기 때문에. 브레이브는 용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여왕은 그 남자에게 그녀의 딸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가 용감하기 때문에요. 결혼을 The 시킨다는 말이죠. man and the princess marry and live happily ever after. 그 남자와 공주는 주어죠. 여기까지 주어고, Mary가 결혼하다야. 그래서 결혼을 하고 살아요. happily. 어떻게? 행복하게 삽니다. ever after는 뭐죠? 그 후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 후로. 그 후로 쭉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와 그 공주는 결혼을 하고 그 후로 행복하게 산다. 지금 이게 과거 얘기긴 한데 시제가 현재로 나와서 지금 선생님 계속 현재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Russia, greed. The next folk tale is called The Fisherman and the Fish. 자, 이번에 러시아 이야기고요. greed는 욕심이라 그랬죠? 여기에 y가 붙으면 욕심이 많은이라고 해서 좀 이따 나올 거야. 다음 설화는 next folk tale is called 뭐뭐라고 불린다. 즉 이제 제목이 뭐냐면 어부와 물고기라고 불린다라는 거죠. An old fisherman catches a golden fish. The fish has magic powers. 한 나이든 어부죠. old fisherman이니까 나이든 어부 또는 뭐한 늙은 어부가 캐치는 이게 es가 붙은 거죠. 현재형으로 잡는다. 골든 피쉬를 잡아요. 즉 골든이 금으로 된 황금의 이 말이죠. 그래서 황금 물고기를 잡는다. 그 물고기는 has 동사죠. 가지고 있습니다.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 The old man decides to let the fish go. 그 노인은 올드맨은 그 피셔맨이 아니고 이번에 그냥 맨이죠. 그래서 그 노인은 decided가 결심하다야. 현재형이고요. 뭐 하기로 결심을 해? 현재형이라서 s 붙은 거고, let이 뭐뭐 하게 하다. 라는 뜻이 있죠. 물고기가 가게 하도록 결심한다. 이 말은 물고기를 놓아주도록 결심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When the old man's wife hears this, she becomes greedy. 뭐뭐 할 때라는 접속사가 있죠. 물음표가 없으면 접속사야. 뭐뭐 할 때. 즉, 뭐 했을 때? 그 노인의죠. apostrophe. 노인의 아내가 이것을 hear. hear가 듣다거든. 현재형으로 나왔죠. 들었을 때, 그녀는 becomes 하다. 뭐뭐 하게 되다죠. become은. greedy는 욕심 많은. 욕심이 많은 형용사고요. greed는 그냥 욕심이란 명사예요. 그래서 노인의 아내가 이것을 들었을 때 그녀는 욕심이 생긴다 하면 되죠. She asks the fish for too many things. In the end, they become very poor. 지금 이야기를 굉장히 줄여놓은 거예요. 원래는 조금 더 긴데 그녀는
요청한다라는 거죠. ask가 요청하다라는 동사의 뜻이 있고 질문하다도 있고요. 물고기에게 too many things 이렇게 나오면 너무가 되죠. 이 to는 너무 많은 것들을 ask for 요청합니다. 누구에게? 그 물고기에게. 그래서 in the end 이거는 결국이란 뜻이에요. 결국 욕심을 부리다가 마지막에 결국 그들은 뭔가 된다? very poor 매우 가난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become의 뜻이 뭐뭐하게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네요. Turkey lies. The last folktale is called The Man Who Was a Liar. 이제 터키 이야기인데요. lies가 거짓말하다라는 것도 되지만 거짓말이라는 명사도 돼요. 그래서 터키 거짓말이 소제목이고요. 마지막 설화는 뭐뭐라고 불린다. 즉 남잔데 관계대명사로 꾸미고 있죠. who는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거짓말쟁이였던 남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모르면 좀 써놓으세요. 거짓말쟁이였던 남자 이게 제목이고, 그래서 마지막 설화는 거짓말이었던 남자라고 불린다. In the story, the man lies too much. He lies about everything. 이야기에서 끊어주시고, 그 남자는 거짓말한다. Too much. Too much도 너무 많이야. 너무 많이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서 lies는 동사죠. 거짓말 하다. 지금 the man이 3인칭 단수라서 s가 붙은 거고요. 너무 많이 거짓말을 한다. 그는 거짓말한다. 끊어주시고, 전치사 앞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 One day there is a fire in his house. He cries for help, but no one believes him. In the end, the fire burns his house. 좀 쉬워서 한 번에 다 들었어요. 어느 날 있다죠. There is 불이 있다. 이 말은 불이 났다 하시면 돼요. 끊어주시고 어느 날 그의 집에 불이 났다. 그는 온다. For help 도움을 요청하려고 우는데 울다 말고 뭐 외치다도 괜찮거든요. 여기서 우는 건좀 어색한 것 같아서 도와달라고 외친다. 소리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안 믿겠죠. 하지만 no one believes him. 아무도 그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믿다니까 no one 자체가 문장이 부정이 돼요. 하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 않는다. 얘도 결국이죠. 결국 불이 태운다. 그의 집을 태운다라는 거죠. 집이 다 타버린 거예요. Can you tell us any folk tales from your country? 이게 프롬 앞에 한번 끊어주시고, Can you tell us? us는 우리죠, 우리에게.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설화를 이야기해 줄수 있나요? From your country. 당신의 나라로부터 전해오는, 나라로부터 뭐 내려오는 설화를 얘기해 줄수 있나요? 이거죠?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 여기까지요.